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화요일이네. 아 맞아. 내일 수요일에 가서 교회 오빠랑 휴거 신부 준비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는데 커플스 TV와 황룡 현목사님 설교 유튜브 보고 나서 얘기하기로 했었지? 어디? 코뿔소 목사님 영상. 아, 설교가 정말 많네. 재생 목록에 재림과 휴거 관련 영상이 있다고 했는데 엔드타임 이거구나? 어디서부터 볼까? WCC 대도? 종교다운 줄? 아니, 크리스찬 중에 배도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럴 수 있지? 어? 저 크리스도? 일루미나티? 예원아 아침 먹어라. 쌀이 없어서 빵이랑 고기 했다. 먼저들 먹어? 네. 예동아, 너 일루미나티라고 들어봤어? 그게 뭐야?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 찾아봐. 유튜브에 있겠지? 엄마 잘 먹을게요. 아직 나처럼 모르는 사람이 많구나. 순이야, 잠시 통화돼? 궁금한 게 있는데. 나 유튜브 찾아보다가 겁도 좀 나고 해서. 뭔데? 혹시 일루미나티라고 들어봤어? 아, 그거 옛날에는 음모론이라고 했는데 최근 충격적인 사실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어서 거짓말이라고 하기엔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긴 해. 예원아, 그러고 보니 요즘 이런 거 못 느껴봤어? 말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냥 생각만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유튜브 검색창에 딱 하고 나오는 거 정말 소름 끼친다니까. 설마 이전에 검색해봤던 거 아냐? 어떻게 생각하는 것까지 알 수 있겠어? 어휴, 내가 괜한 말 해가지고. 하여간 아내는 오빠도 몇 개월 전부터 그런 경험한다고 하니까 나 정신병자 취급하지 마. 나도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설마 생각까지 감시할 수 있겠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겠지. 나도 찝찝하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는 그만하고 이번 주말에 노랭이 보겠네. 좋겠다. 너 나도 노랭이 친구? 괜찮은 애 있음 소개시켜주기다. 그런데 전에 문병만 치운 키 큰 오빠는? 아? 버터프린스? 그치야. 너무 느끼하게 쳐다봐서 스타일 노우노우노우. 그러니까 남자다운 멋진 친구 소개시켜주라고 노랭이한테 꼭 말해야 돼. 그래 알았어. 이 옷 어때? 정장 말고 이제 딴 옷 좀 골라봐. 장갑도 좀 벗고. 철수야, 이건 내 트레이드 마크라고. 그리고 이거 아무래도 마음에 드는데 스타일 어때? 아이고 노노노, 너 지난다. 눈으로 제대로 봐봐. 요즘 애들 그런 옷 안 좋아해. 예원이한테 잘 보여야지. 그 애도 안 좋아할걸? 그냥 좀 캐주얼하게 입어봐. 철수야, 그래도 내 스타일이 마음에 드니까 만난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정장이 뭐 어때서? 딱 역삼각형의 남자답잖아. 와우, 맞지 멋지지? 어이쿠, 난 또 뭐라고? 또 아무 여자 보고 침 흘리는 거냐? 제대로 봐야 할 눈은 내 눈 같은데. 와우, 프린세스? 이렇게 아름답다니. 아휴 못 말리겠네. 포기다, 포기. 잠깐, 오늘 내가 커피 사줄 테니까 저 여자분 번호 좀 꼭 받아줘. 정말 내 스타일이야. 내가 마음에 들어 한다고 또 말해 안았지. 아이코 녀석 참 귀찮네. 옷도 같이 봐줬는데 너무하네. 알았다, 알았어. 그럼 폰번호 못 받아도 커피는 사주기다. 오케이. 저기요, 제 친구가 마음에 들어 하는데 연락처줘. 네? 저기 뒤에 해맑게 웃고 있는 친구. 아니야, 아니야.
관심 없어요. 흥, 남자들이란. 자, 빨리 가서 시원한 커피나 얼른 사와라. 싫단다, 싫대. 아이고, 난 언제 여자 사귀나. 난 아메리카노, 와전히 달려가노. 천천히 사와도 되는데. 충격 먹었나 보네. 야, 저 여자 봐라. 한번 약 올려줄까? 어이, 양갈래. 하하하, 너 말이야 너? 후,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냥 가자. 아이고, 저에 넘어졌다. 어리버리하네. 어, 어리버리가 쳐다보는데. 이 녀석 혼나볼래? 뭘 쳐다봐. 그래, 겁쟁이는 가라. 아니 뭐지? 와우, 이쁜 아가씨, 여기 무슨 볼일 있어? 내 말 안 들려? 오! 못 가게 막아. 비켜주세요. 싫은데? 경찰 부를 거예요. 어디 한번 불러봐. 못 간다. 소리 지를 거야. 뭐야 저놈들. 소리 질러도 소용없어. 누가 도와줄 것 같냐? 그러니까 같이 놀자고. 멈춰. 야, 승경이게 무슨 짓이야. 도와줘요. 처리해라. 아! 너무 싱겁잖아. 벌써 기절했나? 아가씨 빠져나갔으니 이제 내 차례. 아야, 감히 날 쳤어? 잡아라. 경찰이죠. 여기 싸움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사람이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생이고요. 여기 사람 쓰러졌다니까요. 빨리요. 노맹아, 커피 사왔다. 어딨냐? 꼬마 꽃돼지처럼 생긴 게 꽤 날렵한데 내가 손 좀 봐주지. 다 끝났어. 너네가 괜찮아? 아이고 머리야. 운동 열심히 하더니. 하여튼 고맙다. 야, 경찰이네. 얼른 가자. 우리가 왜 도망가냐? 여자 도와준 것밖에 없는데. This is the police! We have you surrounded! 아이고, 너가 요즘 세상 무서운지 모르는구나? 이전 클럽 사건 몰라? 오히려 우리가 누명 쓰고 잡혀갈 수 있는 세상이라고? 모든 경찰이 그런 건 아니잖아. 경찰을 못 믿으면 누굴 믿냐? 잔말 말고, 오늘 밤 뉴스에 나오기 싫으면 돌아보지 말고 일단 뛰자. 아, 욱신거려. 빨리 못 달리겠다. 주말에 예원이 만나야 하는데 큰일이네. 어떻게 요즘 세상이 이런 일이. 교회 오빠 말대로 정말 마지막 때인 거야? Oh, come, oh, come in behind. 오빠. 어서와. 많이 춥지? 오는데 어렵지 않았어? 버스가 따뜻해서 괜찮았어요. 오랜만에 눈이 쌓았네요. 그래, 자기 전에는 없었는데 어젯밤부터 많이 내렸나봐. 트리도 보이고 눈도 쌓이니까 오랜만에 겨울 분위기 나네. 길에 사람들은 없지만 우리 교회도 이번 크리스마스는 아마 조용히 보낼 것 같다. 올해는 사건이 참 많았지? 예원아, 수요 예배까지 아직 시간 좀 남았는데 잠시 얘기하고 들어갈까? 네, 오빠. 집에서 코뿔소 TV랑 황용현 목사님 설교는 한번 들어봤어? 네,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특히 지금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이해되었고요. 어제 유튜브에서 설교 듣다가 이런저런 영상도 늦게까지 찾아봤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일루미나티 이야기 사실이에요? 충격이지. 나도 3년 전쯤 처음 알았을 때는 그냥 떠도는 음모론이나 가십거리인 줄 알았는데 안타깝지만 사실이야. 어제 유튜브에서 목사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가까울수록 악한 세력이 더욱더 강해진다고 하셨어요. 그래, 점점 더.
귀엽고만해. 오빠, 괜찮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괜찮아. 위험했네. 꼬마야, 괜찮니? 네, 아저씨,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긴 찻길이라 위험해. 아빠 옆에 있어야지. 아빠는 어디 계셔? 저기, 편의점에요. 뭐 사온다고 여기서 조심히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 차 오는 거 잘 봐야 해. 아빠 올 때까지 여기서 얌전히 기다리렴.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 그래. 그들은 신세계 질서를 통해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 특정 엘리트 계층만을 위한 청년, 인구 감축을 위한 그들의 계획도 점점 밝히 드러나고 있고. 오빠, 너무 무서워요. 그래, 맞아. 난 말이야, 이민까지 생각한 적이 있었어. 하지만 그들이 전 세계를 이미 장악한 걸 알았지. 피할 곳이 없어. 오로지 예수님 밖에는 두려움에 쌓여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어. 시편 37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 완전한 사람을 주목하고 곧바른 자를 눈여겨볼지어다. 그 사람의 마지막은 화평이니라. 그러나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사악한 자의 마지막은 끊어지리로다. 그러나 의로운 자의 구원은 주에게서 오나니 그분은 고난의 때에 그들의 힘이시로다. 주께서 그들을 도우시며 건지시리니 그들이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리로다. 지금은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어도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를 주께서 구원해 주시고 사악한 자의 마지막은 결국 멸망한다는 내용의 말씀이야.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자. 오빠, 아미교회 황용향 목사님께서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곳으로 창조 목적학교, 즉 짧은 인생 동안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곳이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고난도 교육과정 중 하나고요. 그래, 맞아. 그러니 환난 가운데 설사 죽음이 바로 내 앞에 닥쳐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의 영원한 삶은 죽음 후에 비로소 시작되는 거니까. 오빠, 사실 많이 무서웠는데 저도 다시 시선을 예수님께 맞춰야겠어요. 고난을 통해 제게 주신 새로운 삶,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게 주신 사명, 전도와 선교에 마지막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해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 고백 많이 기뻐하실 것 같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때인 걸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깨닫게 하신 이유가 있어. 나팔수로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신부들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심이 가까웠음을 알려야 해. 지금 우리는 선교사야. 미디어 선교사. 코뿔소 TV와 황용연 목사님 영상을 통해 신부들이 깨어나도록 많이 나눠주고 알리자. 알리야! 알리야! 네, 아빠! 얘, 너 이름이 알리구나? 이름이 예쁘네. 집에 잘 들어가. 오래 기다렸지? 이제 비행기 탈 시간이네. 비행기 타고 집에 가자. 잘 가. 누나, 안녕히 계세요. 예원아, 알리야라고 들어봤니? 네? 저의 말이에요? 아니, 나도 알리 이름 듣고 생각나서 말하는 건데. 알리야는 히브리어로 원래는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걸 말하는 거야. 아, 유대인들의 옛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그래, 그런데 알리야는 마지막 때 아주 중요한 사인이야. 마지막 때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예언되어 있어. 그럼 알리야랑 휴거는 연결되는 거네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그래, 다음 주에는 알리야와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하나님의 눈동자요? 그래, 눈동자를 지키시듯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항상 이스라엘을 그분의 눈동자에 담으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의미야.
하나님의 시선은 이스라엘을 늘 보고 계셨어. 이스라엘은 이제 곧 영적으로도 회복될 거야. 마지막 때 우리의 시선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말고. 이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 수요 예배 시작하겠다. 얼른 들어가자. 예원아, 한 주도 승리하고. 그럼 다음 주에 봐. 네, 오빠. 주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고백이지만 지금 이 순간은 세상 어떤 즐거움보다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변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게 늘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시선을 꼭 예수님께만 맞출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내려주세요. 야, 위험하게. 조심하네. 한눈 팔고 말이야. 아, 죄송합니다. 어리버리해가지고. 잠깐. 아까 그게 괜찮지 않았나? 야, 잡으러 가자. 심심했는데 좋아. 딱 잘 걸렸다. 기다려라. 우후후! 아니, 저건 뭐지? 누가 하나님의 딸을 건드냐?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대장 뭔데 그래? 우린 끝장났다. 뭐지? 무슨 소리 나지 않았나? 그나저나 갑자기 차가 나와서 깜짝 놀랐네. 아까 교회 오빠랑 알리도 차 사고 날 뻔했는데. 휴, 비행기가 지나가네. 알리, 알리야,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 주님, 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